지금은 저기 그 오리 전골을 먹고 남은 그 남은 것에다가 곰탕도 좀 썰어놓고 볶음밥을 만들드려요. 그리고 치즈를 듬뿍 넣어가지고 치즈 통에다 둬놨다. 아주 실이 늘어나네요. 이게 치즈를 잔뜩 넣었더니 아주 치즈가 엄청 붙어있어요. 치즈 오리 전골 치즈 볶음밥을 지금 만든 거예요. 곰탕 뜯어온 것도 같이 좀 썰어 넣으면서 영양 밸런스도 맞고 오리는 비포 지방선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죠. 참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오늘 우리 가족들 식사는 이제 남은 오리 전골에다가 이제 치즈 오리 전골 치즈 볶음밥에다가 냉이국을 먹을 작정이에요. 여기는 봄이 되면 냉이가 꽃이 펴서 따뜻해지는데 지금 이 철에 겨울철에 냉이가 아주 한창이에요. 따뜻하니까 냉이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온 가족이 너무 즐겨 먹네요.